안녕하십니까. 비뇨의학TV 용입니다. 전립선 암 검사 수치가 높아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피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장관계의 암을 선별검사하는 수치들이 있는데, 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곤혹스러워 하시는 게이 전립선 암 수치는 검사를 해놓고 나면 이상 범위를 보시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이제 비뇨의학과를 의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 이유가 이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전립선 암 수치는 남자들이 그 사정액을 배출시키는 그 정액을 액화시키는 효소거든요. 그 효소 자체를 그 수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날 사정을 했었다고 하면 수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. 뭐 간단하게 뭐 운동량이요. 또 자전거를 탔을 때또그 전날 뭐 배뇨 증상이 좀 악화됐을 때, 소변 보는 게좀 힘들어졌을 때 검사를 하기만 해도 이게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한 그 상담을 하지 않는 한은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죠. 그래서 반드시 재검을 한 다음에 다시 전립선 암 검사를 불필요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일인데, 또 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게이 나이별로 이제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. 서양에서는 뭐 5, 6까지도 고령에서는 증가하는데, 한국 사람들은 60대 이후를 하더라도 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처음 검진할 때 1.5가 한국 사람에서는 평균 수치 정도 되는데,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3.0 이상이 되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재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친한 60대 후반 두 분이 외래오셨을 때, 보통 이렇게 친구분들 둘이 왔는데 두분다 아주 높은 경우는 이게 흔치 않은데, 그 기억이 나는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한 분은 60대 후반까지 한 번도 건강검진 하시지 않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, 전립선 크기가 굉장히 크신 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비대증 치료를 해가면서 나중에 그 처음 검진하셨을 땐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지만 많이 안정화됐었던,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암 검사를 피할 수 있었던 전립선 비대증 환자였고, 또한 분은 같은 나이 친구신데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활동력이 좋았죠.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도 좋고 일주일에 뭐 서너 번씩 관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. 그러니까 검사를 어느 날 해도 항상 수치가 높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분도 나중에 제가 이해를 구하고 잠시 금욕을 하고 검사를 했더니 정상화돼서 지금 이제 전립선 약물만 치료하고 있는 그두 분을 기억하게 됩니다. 또 하나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검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스크린하기 이제 어려우신 경우가 뭐냐면,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음주 후나 뭐 소변을 많이 참았을 때, 뭐 알레르기약이나 천식약 먹었을 때 이제 갑자기 소변 보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때 검사하시면 또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요. 지난번에 가을 남자 급성 전립선염 때 말씀드렸던 막 열이 나고 심한 배뇨통이 있었던 급성 전립선염, 또 과로하고 피로했었던 화이자 백신 후에 그 급성 전립선염이 오셨던 또 급성 만성 환자분들, 그 전립선염 환자들은 전부 다 수치가 올라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검진할 때 이제 이게 걸러내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고,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하다가 이제 보면 증상이 악화되는 거 말고, 요즘에 그 일반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거 온열 치료기라는 뭐봉 같은 게 있는데, 그거로 자극을 했을 때도 무척 높고요. 그 전날 내시경을 했을 때, 대장 내시경, 요도 내시경 했을 때도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다양한 경우에 높을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, 비뇨기과에서 다음번에 추적 관찰을 해보면 불필요한 이 전립선 암 검진을 피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.